꿈마철 눅눅한 습기를 잡아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근히 부담되는 가격의 제습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활용 제습제통, 염화칼슘 한 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준비물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쓴 통. 네. 제습제 다 쓴 통을 재활용해도 괜찮아요. 시중에 요런 네, 염화칼슘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염화칼슘만 있으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습제의 6분의 1 가격으로 집에서도 제습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염화칼슘을 부어주신 다음에 가장자리에 딱포를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부직포나 한지 이런 것도 문구점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시고 뚜껑만 덮어주시면 쉽고 간단한 효과 만점 제습제 완성! 신발장 같은 데는 너무 크잖아요. 네. 신발 한 켤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다 차지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뭐 싱크대 아래 개수대에도 넣어놔도 되고요. 이번에는 활용도가 높은 작은 크기의 제습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깨끗이 씻은 요구르트 통 밑면에 송송 구멍을 뚫어 준비합니다. 떠먹는 요구르트, 아이들 먹는 간식이죠. 네. 그거랑 요 생수병이나 음료수병 한 500ml 사이즈 들어있는 음료수병 사면 이렇게 잘 맞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반으로 자른 페트병에 끼우고요. 염화칼슘을 부어주고 아까 큰 통에 만들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출출해서 단단하게 고무줄 같은 걸로 하나 끼워주시면 되거든요. 만들기 쉽고 쓰기도 편한 소형 제습제가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물이 빠지는 게 바로 보이니까 다 내려오면 버리고 또 다시 하면 되고요. 공기 중 수분을 쫙 빨아들이는 염화칼슘. 다 녹은 후에는 물을 비운 뒤 염화칼슘만 갈아서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신발장에다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네. 신발장에 공간이 많으면 아까 큰 통 그거 이렇게 밑에다 넣어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자리가 많이 없다면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넣어주시고 자주자주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습제를 왜 아래에다 넣나요? 네, 아무래도 습기는 밑으로 모이기 때문에 너무 위에 올려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넣어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제습제만 넉넉히 만들어놔도 습기 걱정 없겠네요. 이렇게 대충 뿌려서 양파망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아, 근데 신문지는 왜 넣는 거지요? 신문지는 모양도 잡아주고요. 아. 네, 이 자체가 탈취랑 제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넣어주는 거예요. 또 커피 찌꺼기가 탈취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커피를 내려 먹고 네. 나면 커피 찌꺼기가 촉촉하게 젖어있는 상태인데 네. 그것도 활용할 수 있나요? 젖어있는 거는 쓰면 안 돼요. 금방 곰팡이가 나거든요. 네. 완전히 말려야 되는데 이 커피 찌꺼기를 뭐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채반 같은데 쟁반에 햇빛에 말려도 되고 그것도 아니고 바쁘다 그러실 네. 때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없이 이렇게 덮어서 완전히 습기를 날려준 다음에 써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동네 커피숍에서 쉽게 커피 찌꺼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갓 내린 커피는 그릇에 펼쳐두고 30분간 수분을 말립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게 무거운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분이 날아가고 조금 지나면 되게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약한 불에서 5분 정도만 덮으면 보송보송한 가루로 변합니다. 수분이 네. 덜 날아가게 되면 곰팡이 나요. 네, 보통 커피 찌꺼기 쓰니까 곰팡이 나서 안 좋던데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습기가 남아있어서, 수분이 남아있어서 그렇거든요. 확실하게 말리는 게 네, 중요하네요. 확실히 말려야 돼요, 확실히. 확실히 말리지 않고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필터도 필요한데요. 가루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촘촘한 커피 필터를 사용할 거거든요. 시중에 조금 저렴하게 파는 커피 필터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수분을 제거한 커피 찌꺼기를 커피 필터에 넉넉하게 담고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입구를 잘 접어서 봉한 후 양파망에 넣습니다. 커피 찌꺼기도 하나 넣어주시고
제습과 탈취에 좋은 베이킹소다도 커피 찌꺼기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베이킹소다도 있으면은 넣어주시면 돼요. 양파망을 넉넉하게 채우고요. 이렇게 해서 신발 속에다 넣어두면 탈취도 되고 제습도 되고. 그대로 신발 안에 넣어주면 냄새 고민까지 해결됐어요.